자, 이제 비에야 광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초입이야. 16세기에 스페인이 이 쿠바를 점령하고 있을 때 군대의 제식 훈련을 하기 위한 광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는 완전 스페인 느낌이에요. 스페인 성자가 탁 와서 원주민들을 탁 이렇게 자기들이 포교하고 있다 이거야. 치욕도 역사라는 거야.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저 안에 이제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업지구가 이렇게 펼쳐진다고. 와, 너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다 형. 아, 형, 여기 완전 저기다. 스페인이다, 여기. 네, 완전 카페촌이고, 완전 레스토랑촌인데, 네. 아마. 사진 찍기에 굉장히. 상해 신천지 같은 느낌이 확 나면서. 미스포 거리가. 굉장히 아름다워. 바로 옆이거든? 저 느낌 몇 개만 봐라. 근데 이렇게 다르니, 분위기가. 오비스포가 약간 서민적이라면, 비에야는 약간 귀족적이에요. 여기가 이제 비에야 광장. 와, 너무 예쁘다, 우와. 여기. 정말 예뻐요. 그죠. 다 돌로 이렇게 깔려있잖아요. 색깔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볼 때마다. 어딜 가나 형, 음악이야 여기는. 그리고 누구 모든 사람들이 다 춤추고 난리 났잖아. 이런 데 어디서. 길에서 다 춤춰요. 이야. 어 형, 맥주다. 맥주다. 완전 여기 생맥주인데? 야, 되게 특이하다. 원래 쿠바가 생맥주가 없다는 거구나. 아, 그래? 제가 딱 한 곳 생맥주를 파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파는 곳이에요? 네. 생맥주를 팔려면 이제 설비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맥주 파는 그것도 없어서 그래서 병맥주를 주로 먹는다는 거. 근데 여기는 되게 독특한 꼬치를 파는 것 같아. 우리 처음 난 처음 봐. 어? 꼬치인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생맥주를 여기다 따라다 줘. 가운데 얼음이 들어있고 양쪽으로 생맥주가 채워져 있고. 끝나고 나면 또 시키시지 않으시면 저 통을 갖고 가요. 통이 여섯 개인가 밖에 없어서.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다른 테이블로 갖고 가요. 오! Gracias, señor. 자, 자. 큐바 리브레! 야, 이거 무슨 종류야? 그래서 나는 이런 맥주를 처음 마셔봤어. 내가 맥주 정말 좋아하는데 굉장히 신기하네. 뭐야 왜 그러니까 왜 여기가 뭔데? 되게 독특한 게 단맛이 나는데 깔끔해. 그리고 뒷맛이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야. 되게 희한해 진짜로. 진짜 고소하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저걸 저렇게 물 마시듯 계속 먹었어요 저. 약간 에일 맥주만 나고 약간 달아요. 그러니까 저기 맥술들이 되게 달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쁜 단맛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 역시 형, 맥주다. 진짜 얼굴이 좋아졌어요, 갑자기. 와우. 이건 너무 신기해. 아, 이쁘다. 랍스터랑 꼬끼네요. 그렇죠.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이게 빼서 밑에 접시로. 와, 근데 이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되게 궁금해. 처음 보는 비주얼이야. 자, 자, 먹어볼까요? 이게 닭고기인가? 야채와 같이. 닭맛이죠? 닭맛이에요. 닭맛이에요. 딱 닭맛이야. 정직한 닭맛이야. 그냥 닭맛이야. 정직한 닭맛. 맛있지 않냐, 근데?